너 어디 가려고? 야야 너 어디 가려고? 이 상황을 벗어나고만 싶다. 어린 코코에게 너무도 무거운 관심. 손 놓고 손 가둬 손 가둬. 불독들만 우글거리던 이 집에 코코가 나타난 후 녀석들은 오직 코코한테만 집중하고 있다고. 색깔도 다르고. 네, 참 귀여운 거 알아가지고 그냥 이 불독들. 애들이 코코만 보면 이렇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넘었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. 요즘에는 애기가 더 커질 텐데요. 코코가 귀하든 말든 마냥 좋다는 극성팬 백두. 이 무거운 관심에 코코 발버둥 쳐보지만 아이고 소용이 없다. 유독 코코를 좋아하는 또 다른 녀석 너트. 그러나 매번 힘에서 밀리고 마니 코코는 괴롭기만 한데. 내 죽어 니트기 못 살려. 저리가 엄살은 나 많이 수척해졌거든. 필사적으로 빠져나와. 자 이번에 탁자 아래에 숨자. 너트와 백두는 아쉬운지 주변을 서성인다. 멀리 도망이라도 가라고 문을 열어놓으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코코. 늘 발견한 불독 남배들이 그 뒤를 쫓아간다. 코코의 뒤를 따라 열심히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코코를 따라 들어가는 불독들. 이를 어쩌니. 아이고 코코의 뒤를 따라가는데 뒤처진 너트는 그냥 힘겹기만 하다. 그 사이 잽싸게 냉장고 틈으로 들어가버리고 여기 못 들어오겠다. 육중한 몸을 이끌고 뒤늦게 따라온 너트. 코코를 보고는 따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.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지 결국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목이 꼈다. 백두도 달려와 보지만 뭐 백두라고 별 수 있나. 안 돼 너트 안 돼. 어떡해 어떻게 짠해서. 하지만 나 진짜 힘들었어요. 코코를 쫓던 백두 엄마라도 잡아보지만 싫어. 유유히 사라지고 만다. 코코 여기 잠깐만 있어. 이제 좀 살 것 같네. 그렇게 한 달째 무거운 애정을 받아온 코코. 부쩍 자란 코코는 늘 기회를 엿보며 반격할 그날을 기다리고. 여전히 불독들은 코코만 없으면 세상만사 흥미로운 모습으로 아이코 요렇게 푹 퍼져 있길 쓰대. 심심해 꼬맹이 오면 좀 깨워주세요. 꼬맹이 오면 깨워줘요. 코코만 보여야 움직이는. 코코를 기다리며 잠을 청하는 백두와 마찬가지인 너트. 아이 죽어. 우리 꼬맹이 언제 오나. 졸려 죽겠네. 심심해 죽겠네. 한편 그 시각 코코는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집안을 주시하고 있다. 녀석들이 각자 떨어져 잠이 든 걸 지켜본 코코. 지금이야. 내 이것들을 그냥. 드디어 행동 개시. 녀석들이 흩어져 있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. 코코를 그냥 끈질기게 쫓아다닌 너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확 깨물어버리는데. 그런데 잠에 취한 나머지 그저 꿈꾸는 줄 알 것 같아요. 그래 아유 몰라 살살 해라 살살 아유 살살 진짜 그런데 장난도 정도가 있지 이건 뭐. 그만 아파 야야 거기 아니야. 꿈에 말 컸네. 저기 귀엽다 했더니 저게 그냥 뭐 알고 봤더니 눈 되게 커요. 때 아닌 습격이 여전히 어리둥절한 너트.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때를 노려 또 집요하게 덤벼든다. 틈만 났다 하면 달려드니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야 어죽. 이쯤 되니 상황은 영딴판. 이제 뭐 코코가 너트를 졸졸 쫓아다니는 형국인데. 야 귀 볼 빨리 막상 코코가 놀아주자 너무도 버겁다. 저렇게 자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 같아요. 지가 쫓아다닐 땐 언제고 꼬맹이한테 쫓겨다니다가 진이 빠진 듯한 얼굴. 나도 다 좋아서 그러는 거야. 좋아서.